하시려면 음식 만드는 중인데 연기가 너무 많이 나는데. 선생님. 연기.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어요. 괜찮아요. 좀 쉬어요. 많이 쉬었어요. 계속 쉬었어요. 아, 좀 더 쉬어야 돼. 허리 어떻게 다쳤어요? 제가 마마라는 드라마에서 바이크를 탔었어요, 선생님. 근데 진짜 제가 팍 날라갔고 도로에 그냥 팍 떨어진 거예요. 근데 그때 넘어지면서 이쪽으로 넘어진 거예요. 그럼 충격이 엄청났겠는데. 네. 그래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. 근데 차가 오고 있었어. 죽을 수도 있구나 라면서 차를 이렇게 바라봤어요. 그랬는데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빼내! 막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. 막 여러분이 저를 그냥 이렇게 끌고 도로로 이제 구해줬던 그래서 이제 뭐 찢어진 부분은 꿰매고 응급처치를 하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못 걸었어요. 제가 걷지를 못하게 돼서 이번에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거죠. 네. 그 오래된 상처예요. 오래된 거. 그때 바로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. 그러게. 근데 그때는 이제 촬영 중이어가지고 허리가 아픈 것 같아서 기력도 좀 보충시키고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끓여드릴 건데 그냥 일반 죽이 아니라 반죽 덩어리가 있는 걸로 좀 특이한 죽인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. 지금은 여기까지. 네, 가서 좀 쉬어요. 괜찮아. 그래도 힘드니까. 안 괜찮아.